산, 기룡산, 주왕산, 보현산, 덕유산.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더운데. 여기 비 왔었나 봐요, 아버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 나라에서 오느냐, 아들. 자네는 웬일이야? 예, 아버님. 저 영동 쪽엔 비 안 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엔 비가. 소답하지 마. 웬일이냐니까. 서초동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서초동 있는 거 아니까. 들어오는 길에 묻어왔어요. 너도 갔었냐? 할아버지 집 하루 종일 뒤쫑서 있어요, 할아버지. 예, 사람 얼른 들어와야지. 너무 힘들어. 큰일 났다. 아침 안 먹었어. 오늘 사람 들였어요, 아버님. 예. 어떻게 마땅한 사람이 있었냐? 모르죠 뭐. 또 두고 봐야 알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 겉보고 어디 알 수 있어요. 그러게 또 여러 사람한테 튀어서 그런 기대도 안 하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다. 예전에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꽤 있었는데 한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얼마나 먹는다고. 참 어머니 이거 생선회 좀 사왔어요. 먹히지 마시고 꼭 오늘 잡수시고 남는 거는 찌개에 넣어 잡수세요. 엄마 그래 알았다. 내가 할 테니까 넌 나가. 아이고 덥다. 응? 너무 덥죠 어머니. 아이고 말 마라. 너희 아버님 더구나 선풍기 바람 싫다시지. 아주 죽을 맛이야. 예 어서 나가 나가. 어이. 아 죽겠다. 창식아 가위 없냐? 예? 가위 갖다 제 머리 좀 팍팍 쳐내. 머리 쳐내고 나도 저 혓바닥 안 들어가면 그것도 쳐내고. 난 이제 산바람 머리카락으로 혓바닥만 보면 돌겠어 그냥. 선생님 그 수염부터 해결보세요. 그 수염 때문에 내 입에서 불이 나요 그냥. 말라깽이가 왜 그렇게 더위를 못 참아? 주위도 못 참아요. 잘 참는 게 뭐야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쓸모라곤 도통 없구만. 아이고 죽겠다. 누구는 땀 뻘뻘 흘려가며 웃긴 놈소리 들어가면서 전체 집수리 감독이나 하러 다니는데 누구는 시원한 병원에서 폼 잡으면 환자 보다가 퇴근에 들어오면 여우 같은 마누라 팥빙수에 두 손으로 떠받쳐 보이고 강박은 복도 많은 거인 줄 알았어? 나쁜 자식 친구 맹장 수술하는 바람에 대신 나간 놈이 친구가 만나기로 한 여학생 가르쳐 그날로 눈 맞춘 놈 내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물건이야. 아 그런 꼴을 당하고 그냥 여전히 이렇게 허거리고 사는 걸 보면 심심한가 보다.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가슴에 맺힌 한이 가끔 한 번씩 삐져나오는 거지 심심한 게 아니네요 아주머니. 사람 팔자 한순간에 결판나는 거라니까. 찬장에 그릇들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안 샀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샀어요.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이면 거칠겠지만 거의 다 끝날 거예요. 몇 시쯤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일찍 나올 수 있으면 밖에서 저녁 먹여달라고요.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는데 안 돼요? 그럼 일찍 나오긴 틀렸군요. 웬 수술 환자들이 그렇게 하루에 몰렸어요? 김현직 선생 외국 나가신 바람에 밀렸던 환자 셋이 오늘 한꺼번에 수술 받았지. VIP 응급 환자의 아 이게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어째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혼자서 너무 애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그럴 거 없어. 희망 없으니까 너무 늦어지지 말고 그냥 들어가. 희망 없어. 그럼 오늘은 못 보겠다. 알았어요. 어쨌든 9시까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 말고. 반찬 없어. 담임이랑 둘이 서초동 대청소하고 며칠 거기 들락거리느라고 아버님 어머님 부식시장도 못 보고 그래서 시장 받아들이고. 아, 나도 이틀은 없기 직전이야. 오죽하면 아버님의 시장 보면서 우리 시장은 못 보고 그냥 왔을까. 새로운 아들만 그래 어때? 두고 봐야 알지. 아직 저녁들 안 먹었어? 밥 먹을 기운도 없더라고. 털이만 안 줘. 네. 유림이는? 친구들 만나 저녁 먹고 들어온대요. 아우, 난 아무래도 병날 것 같네. 수저들 기운도 없어. 여보, 나 밥 안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저녁 굶을 순 없지. 지금 누구나 식욕 없어. 몇 숟갈이라도 먹고 일찍 쉬어.
엄마 응. 아버지 오시니까 더 아프다. 네 아버지가 찌떡이나 하는 사람이니? 의사 남편이 얼마나 비정한데. 밥 먹어. 내가 받을게. 아프다는 사람이 전화 안 좋아요, 아무튼. 전화는 여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버지. 예림이는? 없어요. 네, 여보세요? 저요, 아버지.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보셨어요? 어떠세요? 그래, 애썼다. 아니, 지금 막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앉는 참이야. 그럴 새 없었어. 그래, 어디 또 한 번. 됐어요, 이제 쉬세요. 뭐 시키실 일? 없습니다. 됐어요. 어디 또 한 번 지내보자꾸나.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고생시켜. 혼자 지내는 방법을 찾을랬더니 너 기어이. 그래. 그래, 알았어. 됐어. 그만두자, 그 얘기. 일단은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말씨도 조용해서 그거 하나는 괜찮구나. 두고 봐야 알지. 그래. 아, 저녁은 먹고 들어왔어. 그래, 그만 끊자. 밥 있어요? 지금 아버지 식사 중이야. 나중에 먹을래요? 아버지한테 얼굴은 보이고. 저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요? 너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요새? 걔 병원 그만뒀니? 병원을 왜 그만둬?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서 누구하고 뭐라고 다니는 거야? 휴가라고, 도무지가? 식구들하고 눈 맞출 새도 없이 무슨 사모가 그렇게 바쁜 거야? 알 거 없어요. 너 서초동 할아버지 비행기 언제야? 엄마 매일 할아버지 내가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휴가 동안 하루 잠깐 따라가서 할아버지 뵙는 거. 그것쯤도 해줄 마음이 없니? 바빴어요. 글쎄,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그동안 인서 씨 오피스텔 옮겼어요. 인서 씨는 병원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 혼자? 네. 너 그렇게 네 아버지 막 보기로 했니?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 너는 너 그러기로 했어? 나도 반대인데 부모 의사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 신원 살림 차리고 있는 거니? 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아버지하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충분히 얘기해서 이거야? 서로 바라보는 게 정반대 방향인 거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는 내 방향으로 돌아설 수 없고 난 아버지 방향으로 돌아설 수 없어요. 그래서 부녀가 각각 자기 방향으로 치닫겠다고?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져요, 엄마. 그건 양쪽 부모 아무도 없는 고아나 할 수 있는 소리야. 고아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내 인생에 개입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넌 지금 고아하고 싶겠구나. 응? 부모 있는 게 성가스럽겠어. 네 인생의 결정 네가 한다고? 그 소리 할 만큼 컸단 말이지. 네 인생의 결정을 우리가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곧 우리 인생이기도 하니까 최상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우리 애쓰는 거야. 책임 네가 져? 네가 잘못되면 책임 네가 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니? 너 잘못되면 우리도 같이 잘못되는 건데? 잘못될 걸로 결정나 했어요, 지금 나? 100% 잘못돼요, 우리 인서 씨랑 나랑?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 될 자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될 거라는 정깨 들고 말린다고 그냥 그만둬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잘 될 거란 상대랑 결혼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때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는 모든 결혼이 다 미지수로 출발해요.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미지수라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엄마는 왜 할아버지가 꺼리하신 아버지랑 결혼했어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신 건 네 아버지 외적 조건이 부족해서였지 다른 하자 때문 아니었어. 인서 씨도 부족한 건 외적 조건뿐이에요. 한 여자한테 임신 중절을 몇 번이나 시키고 그 여자 버린 건 외적 조건이 아닌 인간성 문제야. 임신은 그 여자가 한 거고 중절은 서로 합의해서 했겠죠. 둘 다 성인 남녀였어요. 인서 씨 혼자 강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그 여자는 임신이 안 되도록 스스로 알아서 처리했어야 해요. 그리고 버리다니요. 누가 누굴 버려요? 남자 여자 서로 좋아서 만나서 한쪽 마음이 변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버리고 버림받고 그런 게 어딨어요. 남녀관계엔 그럼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단 말이니?
책임과 의무 때문에 묶여 있어야 하는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사람한테 책임과 의무가 없으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 엄마하고 얘기 안 돼요. 그만해요. 나도 너하고 얘기 안 돼. 너 외계인 같아. 외할아버지가 너랑 딱 맞는 상대 있다고 한번 날 잡아 만나보라셔. 너도 알지? 할아버지 친구분 최장님. 그 할아버지 손자인데 미국서 공부하고 있대. 키도 180에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엄마 지금 그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박인서보다 나은 상대도 얼마든지 있다 소리야. 엄마가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엄마가 잘 알아요? 인서씨보다 난지 못한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집안을 보면 알아. 그러지 말아요 엄마 제발. 난 집안 거축복으로는 절대 시집 안 가요. 다른 집 엄마 아버지랑 똑같은 거 정말 실망이에요. 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다를 줄 알았다고. 저녁 먹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뭐. 엄마 차 마실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술 마시 내가 할게요 엄마. 너 2만 원은 찾았어? 아니 아무만 찾아도 없어요. 2만 원이 뭐야? 2만 원이 없어졌대. 다녀왔습니다. 야 넌 사람 보험 좀 아는 척을 해라? 언니 내 지갑에서 2만 원 훔쳐갔니? 얘가 나중에 별소리를 다 하네? 너 네 언니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아님 그만둬. 아버지. 나 삐삐 하나 사주세요. 그건 뭐에 쓰려고? 아버지 삐삐 뭐에 쓰는지 모르세요? 삐삐까지 차고 다니면서 바쁠 일이 뭔데? 급한 환자 때문에 호출당하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가 아님 사람도 아니에요? 요새 삐삐 안 차고 다니는 애들 나 빼고 있는 줄 아세요? 대학 동창들 일곱이 만났는데 시집 간 지연이까지 전부 다 삐삐 갖고 있는데 나만 완전히 구석기 시대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글쎄 삐삐가 무슨 필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생겼걸랑요 아버지. 뭐? 그 남자가 날 잡는데 삐삐가 없어서 막대한 지당이 있대요. 그럼 그 남자한테 하나 사서 채워달라지 그래 왜?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거든 원래. 아 아버지 치사하게. 치사한 건 네가 더 치사하다. 응? 네가 필요해서 사는 삐삐값을 왜 아버지가 내야 하니? 아직은 아버지 우산 아래 있는 아버지 딸 아니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밥은 왜 먹여줘? 밥은 나 놨으니까 할 수 없이 먹여주지만 삐삐까지 사주는 건 너무해. 당신 사주지 마. 나 돈 없어. 아버지. 유림이 사주고 나면 다림이 사내라 그럴 거고 그러면 나도 하나 사달라 할 테니까 당신 그런 줄 알아? 부족한 거 없이 으드드드 떨며 키워봤자 말짱 아무 소용없어. 나도 알아. 나 돈 없어. 아버지. 태훈이야. 알아보면 되잖아. 그 집엔 사람 없니? 왜 네가 고생이야? 친정어머니 관절염이시고 시집 식구보다 내가 편하잖아. 그리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네 아버지 이렇게 며칠씩 더 집 비우는 거 상관 안 하셔? 많이 달라지셨어. 웬일이시니? 덕분이지 뭐. 이 병원인 거 아셔? 모르셔. 안심해. 금숙이 입원비 예림이가 낸다더라. 처리할 거야. 잘난 척들 좀 하지 마. 누굴 거지치고 배 둘 다? 2인용 방도 싫대서 1인용 쓰고 있는 애야. 더구나 금숙이가 그거 받을 것 같아? 국한 씨한테는 뭐라 설명하고. 만약 국한 씨 사실 제대로 알면 당신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지 않아도 흥분해서 당신 가만 안 놔둔다고 펄펄 뛰는 거 사고 친다고 금숙이가 간신히 진정시켜 놓은 건데.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편 많아 좋겠다. 대한민국이 온통 다 네 편뿐이지 내 편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연락은 하는 거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가지 마. 그렇게까지 잔인할 필요 있어? 나 안 가. 당신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안 해드리려. 우리 어머니 널 좋아. 한 번도 뵌 적 없어. 걱정 마.
아까운데 여관이라도 잡아놓고 선배하고 교대에 편하게도 자고 좀 그래. 등신처럼 혼자 떠맡아 그러지 말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하겠다는 거야, 정말? 어? 선언했잖아, 난 빠진다고. 나 혼자 자식이야? 예림이 딴 여자고 나네? 난 고집 센 사람들 정말 싫어. 당신 고집, 예림이 고집 두 고집끼리 해결 보란 말이야. 난 진짜 개입 안 한다고. 당신 엄마야.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거야? 당신도 벅차서 쩔쩔맨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누가 벅차? 벅차자는 왜 내버려 둬? 그럼 머리 깎고 들어앉혀? 그렇게 원색적으로 해야 해? 뭐하고 다니는 거래? 몰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몰라. 물어도 안 봤어? 당신 참 이상하다. 왜 날 잡아, 괜히? 괜히가 아니잖아, 당신은. 그래, 알아. 나 엄마야. 근데 걔 나한테도 말 안 해. 나 무조건 당신 편이라고 나도 경계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 누구 편이야? 누구 편도 아니야. 나하고 같았잖아. 하지만 난 지금 누구 편도 들 수 없어. 딸 편 든 자니 남편이 불쌍하고, 남편 편 든 자니 딸이 불쌍하고. 저게 안 들었어?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반만 년 만에 찾은 자유야.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 사촌언니 그림자 나러 왔대. 호텔에서 잔다고 연락 왔어. 쭉 호텔에서 자라고 그랬어. 영실언니 왔구나. 나정이면은? 나정이 내일 괌으로 날른대. 누구랑? 결혼할 사람. 잘 안 되는 것 같다더니? 안 되는 것 같다가 도로 잘 되는 모양이야. 다행이지 뭐. 앉으시오. 앉아서 이 쑥냄새 소독 좀 하라고. 난 소독할 데 없으니까 대기나 하시오. 내일은 하루 종일 빨가벗고 지내야지. 여자들 등살에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시달렸더니 찌부드드해 죽겠어. 내일은 하루 종일 이쪽으로는 고개 돌리지 말아야겠구만. 수연이 걔는 설마 걔랑 같이 빨가벗고 어정거리는 건 아니지?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할 거야. 며칠 오지 말라고. 안 믿겠지만 내가 요즘 얼마나 심신이 피곤한 줄 알아요? 난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몰라, 진짜. 응? 그 소리 믿는 건 천만에 아니지만 재옥이랑 재결 앞에서 주변 정리하고 심신 안 피곤하게 사는 게 어때요? 재옥이가 여자로서 별로 그렇게 맛있는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나 놔도 손색 없을 만큼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춘천 씨. 차라리 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 게 낫겠네. 도대체 왜 그렇게 질색을 하는 거예요? 재옥이는 그 정도는 아닌데. 수탁 씨는 오히려 나정님이가 난 거 아니에요? 100번 낫지. 지대기는 디게 지대지만 요리 하나는 끝내주게 해내거든. 향수를 너무 짙은 걸 써서 요리에도 향수 섞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 재옥이는 왜 그렇게 질색이냐고. 어? 아니 뭐야? 아니 뭐 불간 거 아니야? 뭐 불간 거 아니야 이거? 도둑이 뭔데? 아무 말 안 하고 남의 도둑이 도둑이지 뭐가 도둑이 너는? 내가 끝까지 말 안 했으면 너도 끝까지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너가 말 안 해도 난 온 세상 다 뒤집어도 끝까지 찾아냈어! 너 돈 2만 원 그렇게 중요하니? 온 세상을 다 뒤집을 만큼 그렇게 중요해서 이 난리야? 난리 내가 난리니? 유전개고 지랄한 건 너지 나네? 이게 정말 너를 찾아내는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너 이 집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뒤집어리는 게 안 됐어서 다짐하고 보니까 하늘이 돈 장하는 줄 알아 이 집에! 누구한테 도둑이래 너? 누구한테 뭐 하지래?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디를 튀어 이 자식.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아이 시끄러. 뚝 그쳐. 아버지 뚝까지 올라오게 만들래?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내 돈 훔쳐갔어요 엄마. 훔쳐간 게 아니라 빌려간 거라고.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져간 거 훔친 거야. 형제지간에
나갔어.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끝까지 안 찾았다면 너도 끝까지 말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건 너 도둑이야. 너 내가 10만 원 준 게 언제야? 10만 원 주고 2만 원 갖고 온 게 그게 도둑이니? 나 줬으면 그게 내 돈이지 네 돈이니? 너 나한테 10만 원 맡겼어? 내가 네 은행이니? 엄마 잘못한 사람은 쟤네 왜 날 때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야. 어? 너 왜 언제 고칠 거야? 언니한테 꼬박꼬박 예제 너 하는 거? She's only 9 months older than me. 영어 하지 마. 9살 아니라 9살이가 뭔지라도 언니는 언니야. She doesn't even act like a sister. 영어 하지 말라니까. 언니가 언니 같은 동생 같은 아무튼 언니는 언니야. 우리나라에서 언니한테 너라는 사람 없어. 저기 있잖아. 아! 어, 엄마 이거 불공평해요. 아우! 불공평하지 않아. 너 도둑이잖아. 엄마! 왜 말없이 남의 지갑에 손대? 응? 왜 네가 빌려갔다가 발을 말하라고 시침했대? 그게 도둑이지 뭐가 도둑이야? 나 소람이 뭐? 시끄러! 가만히 있어! 엄마! 너 네 동생 죽으라 그렇게 패는 거야? 제사 지내준댔어! 예스! 아. 유림이가 깼어! 네가 깼지? 다림이가 깼어 엄마! 뭐라고? 아 유림이가 깼어. 우리 안 쫓아 나왔으면 이 집 유리 오늘 한 장도 안 남았어. 다음번 붙게 하려고 또 돌멩이 또 들고 있더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저씨! 아우! 정말! 너는 아, 내 수수야! 아, 내 친구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냐가? 어? 이게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이거 누가 이래놨어? 시원해서 좋다. 우리가 결혼해서 애기 못 낳으니 병이 있으면 건 순전히 엄마 때문에 오늘 냉병 걸려 그런 거다. 졸립다. 얘기 좀 하자. 나 말 안 해. 2만 원에 참 꼴 좋다. 2만 원 줬으면 됐지. 아그라그 쓰고. 아이고 참. 난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죽어도 싫어. 너 그 성격 고쳐. 너나 언니나 고쳐.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 니들 시간 정확히 지켰어? 칼같이 지켰어요. 간첩 있는데 어떻게 안 지켜. 누가 간첩이야? 네가 간첩이지 누가 간첩이야. 내가 언제 간첩 지냈니? 또부터라. 응? 또부터. 할아버지 오실 시간 됐어. 빨리 일어나 내려와. 커피 한잔 주세요. 슈퍼우먼이구나. 커피물 올렸어요? 어쩌자 그러니. 너 집에서 어쩌려고 이래. 이러는 거 절대 일 없지 않은데. 벌써 잘 보여서 유리해지긴 틀렸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걸 뭐. 너한테 시험 당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달려올 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같이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래. 커피 나중에 마셔.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만 같이 해요. 오늘은 서초동 할아버지도 뵈야 하고 또 집에도 좀 있어야 해요. 엄마도 화났어요. 우리 커피 한 잔만 같이 해요. 네? 어머니 식당만 닫으신 지 오래래. 새벽에 승희랑 통화했는데 어제 그 앞 지나다 보니까 식당만 닫혔더래. 근데 친구가 식당만 닫은 지 오래라 그러더래. 편찮으신 거 아닌지 몰라. 원래도 건강하시진 않으시잖아. 전화도 안 받으셔. 한번 내려봐. 알았어.